헝그리의 TV. 지난 11월 8일 블리즈컨 2015가 막을 내렸는데요. 다양한 이슈 중에서도 1인칭 슈팅 게임 오버워치의 한국 캐릭터인 디바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개발 중인 픽업앤플레이 방식의 1인칭 슈팅 게임 오버워치에 등장한 한국 국정의 새로운 영웅 디바를 블리즈컨 2015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디바는 유명한 프로게이머로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인으로 활약하며 전 인류의 사랑을 한 몸에 맞는 한국 출신의 프로게이머 겸 로봇 조종사인데요. 본명은 송하나, 16살 때 프로게이머로 데뷔한 이후 엄청난 실력을 뽐내며 3년간 모든 대회를 제패하고 스타로 거듭났다는데요. 스킬을 다루는 기술도 뛰어난데요. 로봇을 조종하는 상태일 때는 근거리 회전포인 융합포를 기본 무기로 사용해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요. 짧은 시간 동안 비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스터를 사용하면 적을 향해 돌진해 적을 밀쳐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어 매트릭스로 해당 방어선 안에 침입하는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요. 궁극기 자폭을 사용하면 로봇이 폭발해 넓은 반격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전투시 맹활약이 기대되는 캐릭터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한국 영웅 디바 외에도 일본의 겐지 그리고 중국의 메이도 함께 공개해 한중일 캐릭터들을 선보였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영웅은 모두 21명.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영웅들을 비롯해 신규 전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버워치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2016년 봄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동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